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한국사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소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구석구석 스며드는 것 같아요. 어제 KBS의 추적 60분에 나오는 자영업의 위기에서도 시청자들의 댓글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런 소위 출산율 저하에 따라 가지고 유동인구의 감소란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출산율이 내려가면서 그런 그 소비 여력이 좀 큰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20대, 30대, 40대가 줄어드는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 거가 그게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유튜브 라인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전원주택들 그다음에 펜션들 그다음 지방의 이름들 뭐 호텔들 이런 부분에 대한 르포 기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상들이 이걸 이제 한 건 한 건을 보게 되면 개개인의 불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를 묶어서 보게 되면은 이게 저출산 고령화의 큰 어떤 물결 속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거든요. 이제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일면 톱 기사가 국민연금을 이제 낼 사람들이 확 줄어든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출산율 자체가 이런 보시게 되면은 뭐 특별한 재능이나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 보시게 되면은 이 100만 명이 나던 시대의 사람들이 90세까지 살 거니까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67만, 64만, 44만, 48만, 23만 이 사람들이 이걸 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좀 뭐 반등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 내용이 이제 보니까 작년에 이제 가입자가 13만 명이 급감했는데 이게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국민연금의 판촉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가입자 감소를 그냥 최대한 줄였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죠. 가입자가 지난해 12만 명이 급감했는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충격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데 영향을 다 미치는 것 같아요. 내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학교, 학원 모든 분야에 1988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가입자가 늘어난 상태인 거죠.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지출을 지탱할 수 있는 풀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2023년도에 인구 감소 고령화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 이상 이제 판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풀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대세 감속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인구 증가와 추후 납부 등 파격적인 가입자 유지 정책으로 유지해온 가입자 증가세가 꺾이고 반대로 수급자는 늘어서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뭐 제가 대안이 없지만 야, 사람이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데 어떤 식으로 이 연금 제도를 앞으로 유지를 해야 되냐 걱정이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1988년 이래 계속 가입자 수가 늘어온 겁니다. 그게 이제 처음으로 12만 명씩 줄어들게 되는데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좀 효과를 봤던 가입자 유치 정책이나 제도도 이제 한계 달하게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분야에 굉장히 좀 전문가 분야 한 분이 윤성명 그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인데 이분이 하신 이야기를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만 59세로 묶여있는 의무 납입 연령을 점진적으로 64세까지 상향하는 연금 계획이 필요하다. 아니 만 59세 이상 연금을 어떻게 불입합니까? 직장이 없는데. 60세 들어가지 그럼 연금을 낼 정도로 그렇게 탄탄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자, 이 여러분들 참 문제가 크네요.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거나 또 재테크를 하거나 투자를 하실 때 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성비 변화가 가져오는 쓰나미급의 이런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손해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요즘에 전원주택이라든지 펜션 같은 데 매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 불황이란 측면도 있지만 근원적인 부분들은 그런 저출산 고령화와도 맞물려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엊그제 한국경제신문에 일본 체류 5년의 특파원이 그냥 일본이 뭐 잘못한 거 이런 거 제쳐놓고 그냥 근원적으로 지난 30년간 그냥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율이 낮아진 거다.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새로운 그런 변화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